네,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릴 건데요. 이제 네. 어떤 거냐면, 이제,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, 사실상. 음력으로는 아직 저는 좀 양력이잖아요. 있어서. 일반 사람들 그렇지. 양력으로 볼 양력으로. 거니까, 양력으로 봤을 때는 이제 며칠 안 남은 거잖아요, 사실상. 드디어 한 달을 더 먹어요. 소감은 어떠세요, 아우, 속상해. 나 그냥 10년만 젊었으면 날아갈 것 선생님? 일단은, 내년에 같아. 뭐, 좋은 띠 있나요, 혹시? 정말 좋은 띠들? 내년엔 주로 그래도 무임무독한 게 제가 좋은 거야. 너무 좋아도 막아끼고 살아끼니까. 무임무독한 띠들이 자, 쥐띠, 양띠, 뭐, 개띠, 범띠, 좋은 띠들이 또 원숭이띠, 이런 것들이 있지. 내년에 그 띠들은 다 좋네. 그렇지. 거의 그저 그런 무임무독해. 근데 좋다고 해도 띠마다 그렇게 다 좋을 순 없어. 그 띠라고 해서 왜 어린 아이부터 나이 먹은 노인네까지 원숭이 띠면 쫙 원숭이 띠들 있잖아. 그쵸. 그건 나이 수에 따라서, 그 사람 사주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해원년이라도 안 좋을 사람이 따로 있는 거야. 그래서 그건 가려내야 되는 부분이고. 아, 가려내야 된다. 그럼.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중에서 정말 이 띠는 괜찮어. 띠 하나 있나요, 혹시? 정말 괜찮은 띠. 네. 정말 괜찮은 띠는 범띠가 좋지. 아, 범띠가. 전 돼지띠가 나오길 바랬는데. 아니, 그거는 이제 그 황금 돼지해잖아. 아, 그래, 아니, 제 바람이었어요, 그냥 속으로. 황금 돼지인데 내가 황금 돼지 얘기를 하면 너무 뻔하잖아. 그쵸. 아니, 그래서, 아까도 얘기하셨으니까, 그거는 조금 열애로. 열애로. 좋은 건 좋은 거야. 아, 황금 범띠, 돼지가. 호랑이띠가 좋다는 거죠? 괜찮지. 축하드립니다. 네. 일단 알겠습니다, 선생님.